우리 아이 키가 작아서 고민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저성장 성저숙증의 오해와 진실이 담긴 이번 영상 꼭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자랄지 궁금하신 부모님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가 키가 작으면 어떻게 될까? 참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 주변에 꽤 많습니다. 오늘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장이신 황일태 교수님을 모시고 이 바른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대한소아내분비학회장을 맡고 있고 현재 강동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있습니다. 우리 관심 많지 않습니까? 저성장, 뭐 성저숙증 이 다 우리 아이를 가진 부모, 특히 요즘 아이들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아이만큼 잘 키워야 된다. 네. 그런 생각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네. 자, 이 본격적인 인터뷰를 앞서서 우리 저성장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네. 풀어보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바로 자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 자는 시간. 아이들은 하루 8시간만 자면 충분히 키가 클 수 있다. 하나, 둘, 셋. 엑스입니다. 네. 키에 있어서는 자는 시간도 중요하고요. 또 얼마나 숙면을 취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초등학생들은 하루에 9시간 이상은 자야 되고요. 또 중학교 고등학생 한 8시간은 네네. 자야 되고요. 네네. 근데 너무 많이 자더라도 자다 깨다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키에 좋지 않고요. 우리가 네네.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게 키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바른 성장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적인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 하나, 둘, 셋. 이 근력 운동도 중요하다고 되게 보는데 유산소 운동이 더 중요하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키에 중요한 거는 성장판을 자극하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보통 줄넘기, 뭐 수영, 배구, 뭐 농구 다 관계없습니다. 선수급으로 너무 막 심하게 하는 근력 운동은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운동은 뭐 달리기도 괜찮고 다 관계없습니다. 네. 그리고 추천하는 거는 이제 뭐 매일 30분씩 운동하는 건데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농구하고 축구하고 많이 뛰어노는 거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보통 뭐 줄넘기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네, 학교에서 줄넘기 요즘 많이 네. 시키는데 네. 굉장히 좋습니다. 아, 네.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네. 세 번째 바른 성장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은 주말마다 열심히 하면 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 하나, 둘, 셋. 그렇죠. 예, 뭐든지 몰아서 하는 건 안 좋겠죠. 시간이 짧더라도 매일 30분씩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예, 이게 예.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군요. 예. 네. 또 네 번째 또 잘못 알고 있는 분들 그렇죠. 꽤 많을 텐데 예. 어렸을 때 찌는 살은 키로 가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나, 둘, 셋. 소아 비만의 70%는 성인 비만으로 가고 또 비만하게 되면은 또 사춘기가 빨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만한 아이는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비타민, 무기질을 골고루 먹어야 되겠지만은 너무 과도한 그 단 거, 요즘 애들이 단 거 많이 먹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비만해지면은 오히려 뭐 성인병도 잘 올 수 있고 또 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바른 성장의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쓰는 칼슘과 단백질을 특히 집중적으로 섭취하게 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짠. 아, 당연했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왔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예. 네. 키 크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 지방, 뭐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모든 것이 골고루 들어간 영양소가 들어간 음식을 해야 되는 것이지 특정 단백질이나 칼슘만 먹어서는 키에 있어서는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른 성장의 오해와 진실을 풀어봤다면 이번에는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성저숙증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신장증을 의심하고 병원에 갔다가 성저숙증을 진단받은 환아의
사례를 하나 제가 접하게 됐는데 사연 한번 읽어보면서 풀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첫째 아들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체육 시간에 제일 앞줄에 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저신장증일까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사춘기가 빨리 온 성조숙증이라지 뭡니까? 꿈에도 모르고 진단까지 꼬박 3개월이 걸렸네요. 저처럼 성조숙증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사연을 보면 키는 작지만 저 신장증은 아니었네요. 진단받은 거 바로 성조숙증이라는 거예요. 네. 이 성조숙증이 뭔지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죠. 그 성조숙증이라고 그러는 거는요, 사춘기가 또래보다 비정상적으로 빠른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춘기라 하면은 이제 2차 성징인데 이거는 여자에서는 이제 유방 발달 그리고 남자에서는 고환의 용적이 이제 3일 이상 또는 그 장축이 2.5cm 이상으로 커지면 2차 성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2차 성징이 여아에서는 이제 8세 미만 그러니까 7세 365일 미만 그리고 남아는 9세 8세 365일 미만에 나타나는 그런 질환을 우리가 성조숙증이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자, 성조숙증이 나타날 수 있는 8세 미만 여아나 9세 미만 남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가정에서 결국은 먼저 의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키가 이제 뭐 한 달에 막 1cm 이상 이렇게 계속 잘 자라거나 또래보다 유독 키가 큰 경우에 얘가 사춘기가 빨리 오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한번 의심은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작게 태어난 아이들이 사춘기가 빨리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전이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부모나 또는 형제 자매가 성조숙증이 있어서 치료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여자아이는 경우에는 1, 2학년 애가 유방발달이 생기거나 또는 남자에서는 이제 2, 3학년에서 사춘기적 변화가 보이는 경우에는 혹시 우리 아이가 성조숙증이 아닐까 한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이게 초등학교 네. 아주 초기에 네. 오히려 키가 크는 거는 오히려 성조숙증 또 의심해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또래보다 이제 월등히 큰 경우에는. 네. 예. 자, 가정에서 성조숙증이 의심되고 이제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당신 성조숙증이라고 바로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 어떤 검사가 필요한가요? 병원에 오게 되면은 정말 유방이 발달이 됐는지 고환이 커졌는지를 먼저 진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뼈 나이라는 고렬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머니들이 다 잘 아세요. 왼쪽 손 사진을 찍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 뼈 나이가 어떤지 그리고 GNR 자극 검사라고 어머니들은 이제 2시간짜리 검사 이렇게 알고 계세요. 이제 그 검사를 해서 우리가 그 성조숙증에 합당하면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다 피검사인 거죠? 그렇죠. 엑스레이, 피검사 그리고 네. 의사의 진찰이 필요하게 되죠. 예. 내년 1월부터 성조숙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이제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좋은 변화인가요? 어떻습니까? 변경 전에는 2차 성징의 발현이 여아는 8세 365일 미만 그리고 남아는 9세 365일 미만에 2차 성징이 발현되고 고렬령이 여결령보다 증가가 되면 됐지만 변경 후에는 여아는 2차 성징의 발현이 7세 365일 미만 남아는 8세 365일 미만으로 한 살씩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예. 그러면 훨씬 그 조건이 더 까다롭게 됐네요. 그렇죠. 네. 예, 좀 까다롭고 강화됐죠. 7세 365일 미만이라는 건 8세 미만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왜 그 어렵게 이게 그 엄마들이 네. 이거를 만 나이랑 마구 헷갈리세요. 그래서 기존의 8세라는 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예. 좀 더 강화되다 보니까 네. 혜택을 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좀 축소되는 거죠. 예. 네. 예. 자, 그럼 우리 여아 8세 이상, 남아 9세 이상의 아이들은 성조숙증 진단을 이제
받게 되면 국가에서 좀 지원이 되나요, 건강보험에서? 그러니까 여자는 8세 이상, 남아는 9세 이상의 병원에 방문을 하더라도 2차 성징의 발현 시점이 여자는 7세 365일 미만, 남아는 8세 365일 미만이라는 의료기내 그 기록이 있게 되면은 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의사들에게 충분히 얘기를 해서 네. 그 7세 365일 미만의 어떤 그 증명을 좀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늦게 오더라도? 늦게 오더라도 그 기준에 맞아야지 해줄 수 있는 거죠. 예, 무조건 다 기록을 다 쓸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2차 성징 발현이 언제 됐는지를 보호자가 저희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참고로 해서 쓰는 거죠. 기준이 이제 이렇게 강화됐지만 이게 합리적인 그런 기준인 거죠? 예, 그래서. 무분별하게 그 성조숙증 치료가 남용되는 거를 이제 막아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치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겠는데요. 진단 후에 치료를 받는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신체적 변화가 기대되는 건가요? 우리가 사춘기 억제제라고 어머니들이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 이 주사를 하게 되면은 키가 안 큰다고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1년에 5, 6cm 정도 대부분 아이들이 잘 큽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늦게 하고 예측 성인 키를 더 키워줄 수가 있는 그런 주사제입니다. 그리고 주사제 자체에 대한 부작용도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아주 간단한 부작용 외에는 없기 때문에 주사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사실 그 성조숙증이라는 질환이 이제 생소해서 어쩌면 너무 유난이다, 너무 과잉질 아니냐는 생각인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성조숙증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환자 자체가 자료를 보면 2022년에 국내 성조숙증 환자가 뭐 17만 명 정도 된다. 그래서 5년 전과 비교해서 76% 정도 증가했다. 막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실제로 저희가 외래에서 환자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비만이라든지 환경 호르몬 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성조숙증 치료가 유난이다 과잉은 아니고요. 꼭 치료를 받아야 될 아이들은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성조숙증을 유발 요인이 아까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거를 피하는 방법일 그렇죠, 텐데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가족력이 한 70% 되기 때문에 아빠나 엄마가 옛날에 사춘기 빨리 왔다, 또 위에 아이가 사춘기 빨리 왔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좀 조기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건강검진들을 요즘에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 들어갈 때 그런 엑스레이도 같이 한번 찍어보라고 추천을 하고 있고요. 비만하면은 사춘기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비만을 좀 예방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네네. 또 밤늦게 TV 시청 거나 컴퓨터 같은 거 사용 많이 하게 되면은 멜라토닌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사춘기를 빨리 오게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요즘에 이제 관심이 많은 게 환경 호르몬입니다. 이런 환경 호르몬 이제 플라스틱 제품에 있는 뭐 프탈레이트라든지 또는 이제 다이옥신이라든지 또는 젖병이나 또는 병뚜껑에 이런 있는 이제 비스페놀 A 같은 그런 환경 호르몬 자체가 그런 사춘기를 빨리 오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환경 호르몬을 조금 피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그 우리 그 학회 내에서 뭔가 네. 그 캠페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바른 네. 성장을 위해서 네, 네. 어떠한 캠페인인지 한번 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하 스마일 바른 생활 캠페인이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키가 클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루 8시간 이상 푹 자기, 두 번째는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기, 셋째는 스마트폰, 컴퓨터, TV 사용 줄이기, 넷째는 하루에 30분 이상 햇볕 쬐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건강한 식단으로 하루 세 끼 꼭 밥을 먹기. 요거가 이제 저희가 그 바른 성장 캠페인입니다. 이 밑에 요거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거 네. 자막을 표시해놨으니까 네. 여러분 들어가셔서 네. 꼭 요거 프린트해서 딱 붙여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황일태 교수님과 함께 바른 성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께서 연금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요.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줄여 부른 말이죠. 성조숙증 검진 역시 우리 아이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검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금부터 바른 성장 검진, 박은까지 우리 아이의 평생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네,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